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와 마스터입니다. 오늘 리뷰할 농구화는 바로 준코비포 프로트로입니다. 그 이제 준코비포가 이제 전장 줌이 아니고 이제 뒤쪽 줌웨어로 나오면서 사실 지금 많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그 논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 리뷰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스펙이 공개되기 전에 제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지의 그 어떤 코비포의 느낌을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와의 비교는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 발매된 농구화로 기준을 보면서 농구화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팅입니다. 피팅에서는 제가 4점의 점수를 주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톱박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톱박스가 이렇게 구겨질 때 이 톱박스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발에 압박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피팅은 예전 신발의 어떤 그 디자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간만에 와 진짜 딱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길이도 살짝 길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농구화들처럼 길지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길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드디어 내 신발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톱박스 압박 때문에 한 착화 리뷰를 진행하면서 두세 번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신고 뛸 때마다 여기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막 1쿼터 뛰고 2쿼터 뛰고 막 신발을 벗어버리고 좀 쉬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옛날 신발은 이 톱박스가 좀 낮으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신문지를 꾸겨 넣으면 여기가 늘어나니까 네 발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신문지를 좀 꾸겨 넣어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방법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려면 느끼는 이 재질은 뭐냐면 열을 가하면 굉장히 쉽게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니까 톱박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좀 참고 빡세게 좀 뛰어야 됩니다. 빡세게 한두 시간 뛰시면은 금방 유연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참고 빡세게 열심히 뛰어서 발에 열을 내시면 굉장히 좀 유연해지면서 내 발에 맞는 어퍼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비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이제 피팅감이죠. 코비의 신발은 피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4점밖에 못 줬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톱박스 부분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4점밖에 못 줬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는 뭐 4점에서 5점까지도 줄 수 있게 피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이 됐지만 요즘 나오는 다이나믹 와이어 같이 움직임을 많이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왜냐면 거의 와이어가 처음에 구성이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와이어라고 해봐야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와이어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오지 너무 오래된 신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힐컵에 대한 피팅입니다. 힐컵이 아마 코비포 때부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힐슬립을 굉장히 방지를 하고 굉장히 밀착감이 좋습니다. 진짜 이 힐컵을 감싸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처럼 약간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약하거나 뭐 뒤축에 어떻든 좀 피팅이 좀 강한 느낌을 좋아하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명기라고 불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피팅까지도 좋았던 프로트로 준코비포 프로트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접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비해 접지력이 좀 떨어졌다. 이제 프로트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접지 패턴이 조금 얇아지고 좀 더 강해졌다는 제가 프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피드백들에서는 접지가 괜찮나요? 나는 좀 미끄러운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농구와 최근에 리뷰한 뭐 데이 5, 뭐 PG3 그리고 넥스트 레벨 이런 애들보다 저는 얘가 더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미끄러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준코비 4를 신고서 요즘에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뭐 극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런 느낌들 전혀 미끄럽지 않다. 진짜 간만에 맘 놓고 좀 뛰어다닐 수 있는 접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코비 4 프로트로의 접지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이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웃리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바닥에 좀 깔려있는 느낌인데 얘는 조금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8, 9 이런 애들은 쫙쫙쫙쫙 깔려있죠. 진짜 바닥에.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아직은 좀 떠있어요. 코비의 시작이었지 않나 싶은 신발이니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애들보다는 조금 안정감이 좀 더 있고 하여튼 접지 면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그리고 아웃솔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도 신어도 크게 막 어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준코비 4 프로트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쿠션입니다. 예, 쿠션을 얘기하기가 지금 타이밍상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미국의 나이키 공홈의 전장 줌으로 표현이 됐었고 많은 리뷰어들이 그걸 따라서 옮겨왔죠. 저 또한 많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전장 줌이라고 저도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전장 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었고 저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잘랐죠. 잘라보니 전장 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나이키가 해결을 하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전장 줌이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리뷰하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장 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꼈던 내용은 뭐냐면 쿠션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요즘 드렸어요. 워낙 나이키의 그 미드솔의 기술이 워낙 좋아졌고 이 폼 쿠션의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에어를 넣는지 안 넣는지 얘기는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요즘 너무 좋아졌다. 물론 사용을 오래 하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폼 쿠션은 어느 정도 단단함을 가져갈 거고 에어는 계속 물렁하니까요. 뒤쪽에 진짜 엄청나게 큰 줌이어가 들어있습니다. 뒤쪽 줌이어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역시 뭐 쿠션이 그냥 대박인데? 그러니까 전장 줌이었다고 얘기가 됐다가 뒷줌으로 온 거는 문제 제기가 물론 있지만 그냥 마냥 이 상태 스펙 이대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쿠션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제 중코비4를 드래프트 때를 잘랐기 때문에 중코비4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빨리 나오면 출시가 되면 하나를 더 구매할 생각이고요. 그만큼 뭐 저는 어쨌든 만족을 했으니까 기능상으로는 저는 만족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코비4를 그냥 놓고 농구의 기능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저의 느낌은 훌륭하다. 예, 그래서 저는 쿠션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은 코비의 그 느낌, 예, 코비, 로우커 시장, 예, 코비가 로우커 시장을 개척했던 그 느낌 그대로를 재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농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비 신발이 아니었고 지금 그냥 나오는 새 신발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친구에게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더 사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신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저에게 일단 잘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중코비 프로트로에 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신발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이 개선된 우리 코비의 엄청난 명작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까지 농구화 리뷰와 마스석이었고요. 오늘의 농구화 리뷰는 중코비4 프로트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